이렇게 그 가요 팬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배우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. 이번에 모실 분은 참가번호 9번입니다. 김진규 씨를 모시겠습니다. 김진규 씨, 나그네 옛성터를 불러주시겠는데 어서 오십시오. 예, 모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나오실까요? 예. 먼저 노래하기 전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. 예.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 김진규 선생님이 계셨어요. 예, 그래서 그 혹시 그 김진규 선생님 아니냐고, 또는 그 김진규 선생님과 이름이 같아서 뭐 얽힌 에피소드가 있습니까? 예, 이름 비슷해서 그 진짜 김진규 씨가 잘 아느냐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. 어쩌다가 우연히 친구하고 포장마차를 갔는데 김진규 그 배우님의 그 선생님의 제일 큰 따님이 하는 포장마차였어요. 거기서 같이 술도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. 네, 그런 적 있습니까? 아,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얼굴 모습을 보니까 박일남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신 데가 있어. 아유, 그래요? 네네. 아주 그 저음이 아주 어울리시고 또 여유가 있고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주 듬직한 믿음성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노래는 배우 선생님 취향인데 모습은 꼭 그 이제 김준규 선생님 또 가수로 치면 우리 박일남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시다. 기대가 됩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터에 잡초는 푸르건만 못 잊어서 불러봐도 옛 꿈은 간 곳 없고 바람 따라 풀벌레는 슬피 우는데 그리운 님이여 그리운 뿐이여 언제나 또 다시 옛날처럼 오려나 쓸쓸한 예수터에 달빛은 푸르건만 가시님을 그려봐도 옛날은 간 곳 없고 구름 따라 따라 세월은 갔네 정다운 님이여 행복한 꿈이여 언제나 또 다시 옛날처럼 어려나